팝빵 진짜 오랜만이네요. 형님들 저 허리가 이제 28이에요. 완전 28놈의 새끼네. 엄마! 엄마! 일단 오늘 대게 먹방 야무지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친구들 할바 오늘은 바이더 수산 제 친구가 하는 가게고요. 저번에 기훈이 집에서 먹었었는데 너무너무 맛있고 살이 존나게 많아가지고 따로 시켰는데 1인분 달라 했는데 친구가 또 많이 줘가지고 이거 보니까 지금 몇 마리야? 20마리 되는 것 같은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냠냠냠냠이 일단 새끼 발가락 봐봐 이거 봐봐 새끼 발가락만 먹었는데 배부르다. 내장 먹는 방법 아시죠? 여기 성별 주머니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 아시죠? 형님들 여기에 빨아야 되는 거 아시죠? 여기 쭉쭉 빠는데 이 내장이 뒤지는 거 아시죠? 저는 다리 다 먹고 몸통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. 한 마리 박살내고 또 한 마리 박살내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잘 까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액기스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여기 안에 이거 박혀있는 거 이거 빨면 안 됩니다. 이거 더러워요. 존나 빨고 싶은데 빨면 안 돼요. 이거 더러운 거예요. 앉으시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팝빵 진짜 오랜만이네요, 소연님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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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게스트 소연님과 대게 먹방 진행하도록 안녕하세요. 할게요. 저는 문찬이 윗집 사는 공주님 소배. 이 부분만 저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마디 이런 부분이 안 나오잖아. 가위 없으면 못 먹잖아. 그럼 여 여기를 씹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똑같이 뒤에 부분도 씹습니다. 살짝. 이 완료했으니 별풍선 100개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유 아쿠아리움 형님 고맙습니다. 100개. 아유 누구시지? 선문자님 별풍선. 아유 은정아. 이렇게 싹 나온다. 와 정말 신기하군요. 네. 저는 가위를 이용해서 먹을게요. 디질래. 그리고 내가 살이 많이 빠졌어. 어떻게 생각해? 뺀 게나 찐 게나. 아니 왜냐하면 살 뺀다고 지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가지고. 솔직하게 얘기해서 몸 좋아지는 건 좋지. 근데 네 왔는 김에 내 저 몸 한번 보여줄 테니까 몸 어떤지 한번. 아니 기훈이랑 정문찬이랑 지네 폼 보여주면서 지네 몸 잘 찍은 거야. 누나 이거 좀 돼. 감사. 보여주고 막 턱걸이 존나 하는 거 동영상 개. 뭐야 감사. 우리 무슨 형님들 저 허리가 이제 28이에요 사실. 완전 28놈의 새끼네. 티슈 없어요? 물티슈요? 물티슈 들고 올게요. 네. 아이씨. 아, 몸 보여주려고 변한 거 보여주려고 중간된 거 어때요? 우와 우와 진짜 좋아졌다. 조그매졌다. 네 알지. 눈표면 나와. 어 소매야 안녕. 몸짱 아저씨예요. 아니 그걸 좀 태페 섹시로 해보라고. 너 맨날 이거 하지 말고 진짜 멋있는데 몸 좋은 남자처럼 해보라고. 얼굴 때문에 몸만 보지 얼굴을 보기 싫다니까. 이렇게 하는 거 섹시한 표정으로 포징. 어 그래 포징을 섹시한 표정으로 해봐줘. 물어봐봐. 몸짱아
짜잔. 아 그거 하지 마. 아 개먹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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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